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꼽히던 루빈스타인, 그에게 누가 물었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했대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런 대답 설명을 하더랍니다. 저는 음악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오직 저의 모든 열정과 노력과 에너지 음악에만 쏟습니다. 이것이 저의 성공 비결입니다. 루빈스타인 뿐일까요? 아니죠. 선택과 집중, 이것은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원리는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대상 하나님이시죠. 이분께 우리가 집중해야만 합니다.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리라.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리라.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들은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멸망할 때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사춘기 포로 시절 그들은 왕궁에서 자라면서 이 바벨론의 온갖 학문과 여러 가지 또 예법 등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잖아요. 그래서 포로 출신이라고 하는 딱지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하고 드디어 그들은요, 고위 관료의 직분을 꿰어차게 됩니다.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 거죠. 문제는요, 포로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토인들보다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바벨론 귀족 집안과 또 유수한 가문의 사람들이 배가 아픈 것입니다. 너무너무 강렬한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경각심을 갖습니다. 이들을 지금 싹을 잘라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컨트롤 못한다. 강한 견제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견제 심리. 그래서는요, 바벨론 왕에게 이들을 고발을 합니다. 왕명을 어겼노라고.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반드시 절하라 했는데 그거 안 한다는 거지요. 왕이 직접 신문을 합니다. 너희들 왜 어겼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여삐 어겨서 내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노라.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기회다. 그냥 다 다른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 죽여버렸는데 너희들만은 내가 어여삐 어겨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활활 타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너무 유용한 말을 하죠.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 맹렬한 불꽃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아, 옛날 버전이 좀 더 잘 와닿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이들은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최우선순위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최고한 가치로 높여드리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이러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앙은 결단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다. 그분만을 높이는 것이다. 그분만 절대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설령 우리를 죽음에 던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으시다. 그분이 가장 선하시다. 우린 이거 믿을 거야.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까? 그들은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세상은 끝나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다. 나는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극단적인 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간혹요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 아, 내 신앙이 좋아지겠지, 공고하게 건실하게 세워지고 신앙이 넓어지겠지. 그건요 신화와 같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누워가지고는 입에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감 먹기 위해서는 내 손을 들어서 감나무에서 따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명한 역사학자 토이미는 이런 말 했어요. 인류의 문명과 역사는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었는가? 도전과 응전이라는 겁니다. 역사상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도전들이 다가왔지만 올바른 응전을 했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하고 역사가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래요. 내 삶에 도전해오는 고난의 불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응전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 저절로 내가 신앙이 성장한다 그런 일은 여러분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친구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온 아주 그냥 초장부터요, 처음부터 신앙 결단을 내리는 훈련을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물려나오는 음식, 그 포도주 산의 진미오, 너무너무 달콤하지만 그 안 먹고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박한 채소만 먹겠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드리지 않았던 자기들의 목숨 건 거예요. 이러한 신앙적인 결단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훈련을 해나가다 보니까 오늘 결국 풀무불 앞에 서는 순간이 다가오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 그들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포를 이기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들은 소리 높여 외칠 수가 있는,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으로까지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이라면 세계적인 신학자인 벤자민 워필드 박사를 누구나 다 알 겁니다. 너무 유명해요. 우리도 다 그분의 책을 봤고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그분을 공부했습니다. 이분이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참 위대한 신학자로 이름을 날렸던 굉장한 분인데요. 그런데 이분의 가정사에 대해서 아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2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서 사고를 당합니다. 신부가 벼락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영원히 몸을 쓰지 못하는 불구자가 됩니다.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워필드 박사가 그때부터 그녀가 죽는 이후 35년의 세월 동안 한눈팔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불구자가 된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평생 집을요 2시간 이상을 비우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초청받아가지고 외국에서 집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 빼고는. 심지어는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교 수업을 하다가도 때라라랑 하고 종치고 휴식시간이 되면 막 그 옆에 집으로 달려가가지고는 아내를 다시 돌려눕히고 먹을 걸 먹이고
그 하였던 배설물을 닦아주고 하면서 다 돌보고 나서 그리고 또다시 달려와가지고 휴식시간 끝나고 나면 또 다음 수업 가르치는 식으로 이렇게 30여 년 세월을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눈 다른 데 돌리지 않고 정말 그랬던 신실한 남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그 장나라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굿 파트너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집에 틀어져 있어서 잠깐 보게 된 거예요. 별로 전 드라마를 안 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충 내용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장나라 씨가 변호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륜 사건을 맡은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누구를 변호하게 됐냐 하면 상간녀를 변호하게 된 겁니다. 그쪽에서 고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이 남자가 이제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떨어져서 각방 쓰던지 하여튼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 육신의 정욕을 못 참고는 어떤 여자가 유혹해 오니까 그냥 거기 얼씨구나 하고는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막 하여튼 그렇게 된 건데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보다 지금 눈이 더 반짝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지금 막 하여튼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간녀가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못됐는지 나중에 자기를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나라 변호사가 얼마나 책망하고 꾸짖는지 몰라요. 제가요, 이 벤자민 워필드 박사가 30여 년을 그 아내를 정말 일편단심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준 것을 생각하면서 반대로 이 드라마에 나온 그 남편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잠시 그것도 자기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아내. 근데 그거 못 참고 그 유혹을 덥석 잡은 겁니다. 그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결단입니다. 결단이에요. 벤자민 워필드 박사는요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 순간 25세의 아내가 벼락 맞아 불구자가 되는 그 순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딱 붙잡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옳으신 분이시고 내게 최선을 주신다면 지금 이것도 하나님은 내게 최선 주신 거야. 나는 그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이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아내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나는 내 아내를 돌보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야. 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숭고하고 거룩한 결단입니까? 그리고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평생을 싸워 나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그 중에서도요 정말 크고 작은 시험과 도전들이 다가옵니다. 그 중에는 마치 그냥 맹렬한 풀무불과 같이 강력하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뒤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쓰러집니다. 흔들립니다. 혼란에 빠집니다. Why, why, 왜 하면서 막 삶의 신앙의 기반이 막 휘청휘청거립니다. 때로는 적당히 타협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요 반드시 이겨내야만 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기로 미리부터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불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신앙의 위대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겪는 느부갓네살 왕은 대노를 하는 거죠. 니들이 내 왕명을 거부했고 내가 너희를 어여삐 여겨 내민 나의 손을 뿌리쳤어. 여보라,
풀무불을 일곱 배나 뜨겁게 해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풀무불을 화력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최대치까지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놈들을 거기에 던져넣어라. 얼마나 이 불의 화력이 강력했다면 세 사람을 잡아 던지던 그 자들이 곁가지에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가 그 맹렬한 풀무불 속에서 것도 없다는 거예요. 멀쩡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옷도 조금도 타지 않고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고 불탄 냄새도 그 불냄새가 배잖아요, 몸에. 그런 것조차도 완벽하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놀랐으면 24절에 보니까 왕이 보좌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외친 말에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24, 25절 보세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함께요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과 제4의 인물이 함께하는데 신의 아들 같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세요?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아직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그러나 지금은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거닐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타오르는 맹렬한 풀무불로부터 그들을 머리카락 한 올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스턴트맨이 막 그 불에 붙어가지고는 막 이러다가 온몸이 막 활활 타오르다가 거꾸러져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감독이 컷! 하면 이 사람이 죽어있나요? 아니죠. 일어나가지고는 멀쩡하게 그 붕대 같은 거, 발라져 있는 약품 같은 거, 화학약품, 불 안 타는 그 약품 다 닦고는 멀쩡하게 자기 생활합니다. 여러분 현대과학도 그러한 그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분량의 불로부터 사람을 보호한다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불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풀무불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시는 것,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그건 일도 아닌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이 맹렬한 풀무불 속이야말로 그들이 그 어느 곳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만나는 장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이가요 놀이터에서 막 잘 놀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애들하고 막 까르르거리면서 막 돌아다니고 그럴 때는 부모들이요 애들 내버려 둡니다. 아이고 저놈은 잘 노는구나 그러면서 가끔씩만 뭐 괜찮은지 이렇게 흘끼들끼 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 담소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근데요 애가요 감기 걸렸습니다. 열이 펄펄 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엄마 아빠는요 애를 품습니다. 꼭 끌어안습니다. 아 하고 막 그냥 열이 펄펄 끓어서 막 우는 아이를 그냥 얼르면서 심지어는 밤새 이 아이를 안고 자기 아픔처럼 이 아이와 함께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첫째는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프지 않으면서 또 꾀병을 부려요. 나도 아파요 이러면서 나도 끌어안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평소에 우리가 주님 잘 찾지 않고
세상 것들에 막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그냥 괜찮을 때, 우리가 그냥 평안할 때는 주님도 우리에게 별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주님도 아 이놈 잘 지내는 거지 뭐. 근데요, 우리가 아픕니다. 고통받습니다. 신음합니다. 인생의 고난의 풀무에 우리가 떨어져 주여 하면서 막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찾고 할 때 앙앙거리는 우리들을 주님이 끌어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곁에 그 어느 때보다도 다가와주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시련 겪고 인생의 고난의 풀무에 떨어졌던 성도들의 일관된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 괴로울 때, 평안할 때는 멀리만 계셨던 주님, 나 고통받을 때, 고난의 풀무에 떨어졌을 때 그때보다 더 가까이 주님을 경험한 적은 없노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코이. 얘가 비단잉어입니다. 근데 이 코이는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갇혀 있는 그릇의 사이즈만큼 얘는 자라요. 그래서 요 그냥 물컵 안에 이렇게 넣으면 코이는 고만하게 자랍니다.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요 어항에 넣어주면 그 어항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조금 더 자랍니다. 그런데 이 코이를요 강에다가 던져 넣어서 얘가 거기서 자라면요 1미터가 넘는 이만한 물고기로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코이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신앙이요 고난 겪지 않습니다. 그냥 평이하게 그냥 요만한 나의 삶에 그냥 거기 맞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이요 고수준입니다. 잘하질 않아요. 그러나 시련이 밀려오고 고난에 그냥 파도가 닥쳐오고 우리가 그냥 인생의 문제에 강에 확 던져져 버려서 막 휩쓸리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자랍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단단해지고 그래가지고는요 우리의 신앙이 그때부터는 건실해지고 든든해지고 어떠한 위험과 시련 어떠한 유혹과 도전이 다가와도 그냥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높고 깊고 그렇게 튼튼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게 복인 거지요. 여러분 신앙과 고난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신앙은 체험 없는 신앙이고 그래서 고난 없는 신앙은 사실상 단단한 신앙이 못 돼요. 요거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쉐이키한 아주 그냥 그러한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힘겹고 아프고 괴롭지만 그래도 고난의 불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 그 신앙이 튼튼하게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시를 썼는데요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꿈을 꿨다는 겁니다. 꿈속에서 자기가 해변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손잡아 주시고 함께 걸어가는 분이 있더래요. 예수님 사이좋게 걸어가는 그들 뒤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총총히 찍혀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으로 그렇게 찍혀 가더래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그때가 자기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시련이 정말 고통과 눈물을 빼던 그러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화가 났대요. 왜 평안할 때는 주님이 내 손 잡고 가시더니 그래서 두 발자국씩 찍혔는데 왜 내가 가장 주님 필요할 때는 주님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고 그래서 한 발자국만 찍혀있던가 주님께 따졌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얘야 그게 아니야. 네가 가장 어렵고 네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때 나는 네 손 잡아 함께 걸어가는 것을 넘어서서 너를 등에 업고 내가 갔단다. 여러분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혹시 고난의 불 속에 지금 던져진 분이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그때야말로 다른 어떤 순간보다 주님을 찾을 때요, 주님을 부르짖을 때인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의 풀무불 속에 함께 들어와 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업어 걸어가 주시는 주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가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죠. 33년 동안 그가 이 땅에 살아가시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이 땅은 비극의 땅이요, 비참한 현실이요, 눈물과 아픔과 생사고락의 시련이 있고 마치 불구덩이와 같은 인생을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고스란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함께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가 주신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무엇해 주십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가 겪어야 할 지옥불의 고통, 그 철저한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몸으로 다 받아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 가운데 그분이 영광스럽게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가 내 고난의 불 속에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평안할 때는 주님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통과 시련의 불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찾으면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 불구덩이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어떤 때보다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런 좋으신 주님, 그렇게 우리는요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처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아주 그냥 지금부터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시는 미소가 번지고 그 주님의 은혜의 인도하심, 시련의 불구덩이 속에서 오히려 가장 주님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내 고통 속에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더라, 이 믿음의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